22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그룹 총수가 어느 날 출근길 집 앞에서 영장도 없이 체포된다. 외화 밀반출과 계열사 불법 대출의 주요 혐의도 제기됐지만 대선 자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가려진 진짜 이유였고 정부는 끝내 해당 그룹을 공중분해시킨다. 정말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폭력이었습니다. 최순영 장로가 해온 기업을 그렇게 그냥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되고 거기 권력이 개입됐다 그러면 그건 참을 수 없다. 정말 피눈물 나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무슨 죄도 없이 죄인의 누명을 쓰고 빼앗기고 또 감옥살이도 하고 그런 걸 생각할 때 내가 봐도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아플까. 분노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또 기도해 달라는 것. 그것이 뭐 그의 고난당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이걸 합력해 선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지금도 갖고 계신 줄 알아요. 한국 기독교인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우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돼야 되느냐. 그래서 상당히 염려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과 더불어 신동아 그룹 해체 열쇠가 대통령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인터뷰 내용이었다. 그리고 또 그 대한생명은 완전히 이것이 아주 그냥 부실화되었기 때문에 퇴출시켜서 새로 말하면 옛 소유자로부터 이것을 뺏어가지고 새로 살려나가야 한다. 이런 줄거리는 전부 보고가 돼 있고 또 그것도 전부 내 결정 성낙을 맞고 다 실천한 겁니다. 보유 자산과 유동 자금이 안정적이던 대한생명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낙인 찍은 금융감독위원회. 우리가 갖고 있는 총자산의 규모나 운영자산 규모나 모든 거와는 다르게 IMF 외환 위기 이후에 그걸 시가평가를 하다 보니까 순자산의 가치가 그냥 확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죠. 그건 대한생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제조회사든지 은행도 그건 부동산 가치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6조의 부동산이 IMF 외환위기로 3조의 가치로 떨어진다고 해서 장부 가격이 6조에서 3조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게 분모를 그러니까 과소 순자산을 평가해가지고 분모는 그대로 두고 시급 여력 비율이 마이너스 3.4%. 그래서 이제 그 지급 불능 회사다 해가지고 이제 그 경영 개선 명령을 내렸는데 지는 그것이 이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그때 좋을 때는 한 달에 5천억 정도 남았었다고 돈이. 적게 나와야 2-3천억이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지급 여력에 대한 문제 전혀 없는 거야. 회사들이 수만 명이고 우리 내근 직원만 해도 그때 8천 명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급여 지급의 위기가 와야 되는데 한 번도 그걸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때 대한생명이 상당한 그 이익을 갖다 면증관 내가지고 보험감독원에서도 우수 보험회사로 그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경영 개선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갖다 전혀 주지 않았다는 게 결국 정부에서 이제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선 인사를 갖다 파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사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경영권도 뺏고 100% 국유화 조치를 취한 게 사실상은 지금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그와 같은 조치인데 그것은 완전히 권력의 조정이었고 언론의 조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정말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폭력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장로님 힘들었는지 그 힘든 걸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기업가 시절부터 마음이 남다른 교회 중 하나다. 주차장을 얼고 수많은 교회 건축을 도왔지만 사연 또한 특별하기 때문이다. 이영자 권사님 확신을 가진 게예요. 아마 이 광림교회는 앞으로 큰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전혀 없으니까요. 예, 땅도 못 살 정편이고. 그래서 처음에 2억을 그때 돈 2억이면 큰 돈입니다. 2억을 우리에게 빌려주시면은 나중에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12조 재단을 한 다음에 그런 결단을 했었어요. 우리에게 빌려주는데. 그 뭐 아무런 담보물도 없이 그냥 우리 교인들 도장을, 내가 도장을 찍고 그 빌려주셔서 이제 이 교회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기도하며 도움을 준 그곳에는 지금 만인이 기도하는 집 교회가 세워져 수많은 영혼이 은혜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특별한 사연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가 생기게 된 배경에는 최승룡 장로님 부부의 숨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신동 아파트 단지 전체에 아파트를 세우게 되는데 제일 좋은 땅에 교회를 짓고 싶다. 한 목사가 여기 와서 교회를 하겠는가. 오늘의 교회는 처장로님의 부부의 숨은 헌신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강남구 대치동에 땅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설계까지 그려놓고 교회 이름까지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에 그 가정과 우리 가정 두 가정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얼마나 빨리 급성장을 하는지 교회가 한 달이 지나니까 100명이 됐어요. 두 달이 지나니까 200명이 되고 3개월이 지나니까 300명이 되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계속했던 것이 오늘의 분당에 가 있는 할렐루야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방에서 두세 사람이 시작한 기도에는 친구가 하나 둘 합류하면서 거실로 나왔고 다시 학교로 그리고 급기야는 횃불 선교센터를 짓기까지 성장해 나갔다. 그리고 30년이 훨씬 넘도록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됐다. 직업별, 연령별 횃불회가 전국적으로 불같이 일어나면서 독립 건물이 필요한 상황에 다다랐다. 이를 위해 기도하던 이형자 권사가 결국 남편 최장로에게 상의하게 되고 오늘날의 횃불 선교센터를 건립한다.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활치가 못해서 상당히 많은 그 부채를 안게 됐고 당시에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전주 시내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큼 큰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학교를 인수해서 운영할 주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겠다고 할 때 마지막에 그 최순영 장로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그 지역의 경제적인 위기도 넘기고 또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주대학교를 인수하시고 또 전주대학교가 가지고 있던 부채들을 모두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경제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대학을 살려서 현재는 12,000명이나 되는 큰 학생들이 있도록 해주신 그러한 장본인이십니다. 특별히 저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한동대학이 가장 어려울 때 정말 장로님, 그 권사님 네 분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또 물질적으로도 사실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는 이 한동대학이 기독교계 초교파적으로 많은 우리가 도움을 받았지만은 저는 항상 우리 최순영 장로님께 항상 감사하고 또 앞으로 그 교육을 통해서 또 사람 인재를 키우는데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학교 또는 방송, 극동방송 이사장이고 햇빛선교회 등등을 전부 총망라해서 이렇게 선교에 전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고 또 앞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양화진의 선교사 묘지 공원을 잘 가꾸고 그의 선교 기념관을 지을 당시에 또 최순영 장로님이 그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 또 백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용인의 순교자 기념관을 지을 때에 그 건축을 거의 도맡았다시피 해주셨습니다.